다이어트보다는 스트레스 없이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다. 지금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죄송해요. 이딴 식으로 방송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먹는 순서를 바꿔서 한번 먹어봤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진짜 헷갈렸어요. 뭐가? 순서에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이성과 나의 본능이 계속 싸우는 거지. 나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나 지금 고치 먹는 중이잖아. 먹는 것도 뱉을 순 없지만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된 후 일단 진짜 양이 줄었어. 진짜 양이 줄었어. 이거 진짜 팩트야. 이거 진짜 신기해. 오, 효과 있었어. 내가 막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먹어서 양이 준 건 아니고 진짜 오래 씹었거든요. 진짜 오래 씹었어요. 목구멍에 들어갈 것 같은 것도 다시 꺼내서 씹어 먹었어. 근데 오히려 그렇게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다? 꼭 씹어 먹으니까? 오래 씹으니까? 맞아.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하다. 기분 좋은데요? 근데 진짜 효과 괜찮아. 그러니까 살이 막 눈에 띄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거짓말이고 붓기가 좀 빠진 느낌인데? 너무 잘한다. 근데 얼굴에 좀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서 소연이한테 살이 빠진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솔루션도 아니었지만 잘 지키고 있었다니까 너무 기특하네요. 그래서 좋았다. 좋았다. 다이어트보다는 스트레스 없이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영번 내가 종 누르지 말라고 해놨는데. 랭구가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네요. 바닷속에서 헤엄쳐야 할 것들이 내 뱃속으로 들어온다. 따라라라.